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구리선에 전기를 흘려봤습니다. 우리는 구리선에 파워도 흘리고 신호도 전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도체, 구리선을 사용했던 이유는 이 도체에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작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도체에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자유전자가 흐르는 것인데요. 자유전자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전기가 흐르고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면 힘이 발생하게 되죠. 그 힘으로 인해서 자유전자는 이 도체 표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으로만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저항 성분이라는 것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가 흐르는 단면적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표면으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 성분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이 전기줄에는 엄청나게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리선에다가 아주 낮은 주파수의 신호를 흘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주 높은 주파수를 흘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핸드폰 주변 기기에 있는 케이블 중에 긴 케이블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HDMI 케이블도 긴 케이블은 엄청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쓰는 이 전기줄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썼기 때문에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신은 우리한테 이런 도체 전기줄을 준 것이 저주파를 흘리라고 준 것이지 고주파를 흘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려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공학자들은 이 문제를 인지를 해가지고 새로운 두 번째 전기줄에 해당되는 신호선을 만들었죠. 그것이 광 케이블입니다. 근데 광 케이블의 문제는 이런 도체 전기줄에 비해서 가격이 약 100배 정도 비싸고 진동에 취약하고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체를 100% 대체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궁극의 질문은 인류가 사용했던 100년 동안 사용했던 이 구리선을 대체할 만한 값싸고 안정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까? 즉 가격이 낮고 아주 고속의 신호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3의 케이블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가 제 궁극의 질문입니다.